지금 밭에 나와 보니까 양배추 같은데, 너무 밀집해서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우측 빈 공간으로 옮겨줍니다. 양파를 심었던 곳인데 한번 옮겨줘 보기로 하겠습니다. 많은 걸다 옮겨줘야겠네. 빈 공간이 저쪽밖에 없는데? 절로 옮겨야겠다. 여기 너무 좁아서.
이게 호박이 애호박인데 난리가 나네. 난리가 났어. 어머, 조금 더 있다가 잘라줘야 되나? 대충 감이 오네. 이게 아들죽이네. 이거 있는 게, 요거 있는 거, 성장점 있는 걸 놔두고 나머지 것을 잘라준다는 거지. 여기서도 저기 뻗어나가는 거 빼고 나머지 잘라주고. 엄청나네. 호박이 이제 슬슬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이제,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 호박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굵어서 절로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이 주변 정리를 해주라는 소리 같으네. 오케이. 호박 잘라줍니다. 여기 보니까 여기가 어미 줄이 같으니까 주변 정리. 호박이 두 개 남겨준다 그랬나? 이거 저쪽에서 나온 건가? 어디를? 이거 하나 남겨놓고 호박이 아들 줄기인가 엄미 줄기인가? 호박이 아들 줄기인데? 호박이 아들 줄기인가 엄미 줄기인가? 호박이 아들 줄기지? 일단 이 호박이 어미줄기를 키우는 건지 아들줄기인지 확인을 하고 약간 섞어주고 지금 여기 생장점은 남겨뒀습니다. 그리고 호박을 섞어서 이것은 찜을 해서 먹기로 하겠습니다.